오늘은 면세에서 산 퀸의 신으로구요. 제가 퀸 슬리퍼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퀸 신어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 샌들로 샀습니다. 블랙으로 샀어요. 제가 5만 8로 샀거든요. 조금 크게 신으려고 산 건데 발이 엄청 딱 맞네. 길이도 그렇고 폭도 엄청 딱 맞는데요? 뭐지? 왜 이렇게 먼 거요? 가다 가다 끝이었구만? 저게 무슨 과학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디지몬에 나오는 그 오다이바에 있는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아침인데도 아주 오픈 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4번 세트에다가 드링크는 어딨지? 마차오레. 아, 우유에다가 아이스를 해서 먹으려고. 바나나 브리올레. 타카야마에 도착했습니다. 대박.
여기 히다 다카야마가 히다규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야끼니꾸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 여행 왔었을 때 양산 진짜 필수. 완전 필수죠. 오늘 밥 먹을 장소입니다. 콘텐츠가 안 사야 되는데 그냥 사고 싶네. 조로스 맞냐? 조로스. 그다음에 조가비로스. 이 다카야마가 무슨 교토랑 닮았다고 하는데 진짜 그 느낌이 있네요. 길을 건너면 무슨 시장 같은 거? 모여있는 게 있나 봐요. 아 배불러. 잘됐다 배부른데 엄청 걸어서 가야지. 다음 보니까 저게 메인 다리다. 저는 왜 샛길로 온 거요? 갈 땐 절로 가야겠다. 진짜 박박 긁어 먹었다.
못생기지 않았어요? 왜 전 이렇게 생겼지? 뭔가 못생겼어. 여기는 원두 히다규 보로케라고 하는데 제가 히다규 너무 배터지게 먹어서 그런가? 별로 안 땡기네요. 이게 딱딱할 것 같긴 한데. 더워. 뭔가 뻑큐 같은. 지금 여기는 그 지역 상품 같은 걸 파는 슈퍼 겸 밥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밥도둑. 근데 요거는 차갑게 두라고 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겁나 무거운데 이거는? 파인애플 사먹을까? 수박을 사먹을까? 고민이 되는구만요. 언니 제가 아까 히다규를 진짜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히다규 포테이토 칩이 가게에서 팔았었는데 나중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안 샀거든요. 믿었던 사토 어쩌고가 지금 그 히다규 포테이토 칩을 안 판다고 하던 거에 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카야마 역에 가서 개로 가는 전철을 타야 된단 말이죠. 어떡하죠? 아니 역 안에서 만나가는데 여기가 훨씬 비싼데? 이제 게로에 가서 온천도 하고 그 마을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네, 센터から 1号車, 2号車, 3号車, 1番 後ろ 4号車. 저 어제 그 히다지 패스 예약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저는 게로시에서 스위트 쿠폰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줬습니다. 탑장에 지하 단전이 열리네. 좋다. 그늘져서. 완전 온천 마을이네. 너무 좋다. 존나 귀여워. 개로. 여기다가 발을 담궜다가 푸딩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생관념이 좀 그렇지 않나요? 전 조용히 푸딩만 먹고 가겠습니다. 게로 푸딩. 살짝 계란찜 느낌? 아니 동그리 숍도 같이 있었네. 아 이것도 귀엽다. 이 맛이 없는데? 지금 젤라또 메론빵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시켰냐면 히다규 100%로 만든 거래요. 궁금해요. 찐한가? 그 겁나 큰데요? 인심 후원후.
빵을 갓 데워서 주네. 대박장 먹어볼까요? 아이고야. 아무튼 여기는 유카이 리조트라는 데인데 여기서는 당일치기 온천을 할 수 있습니다. 3층은 여자층이고 5층은 노천이에요. 여기 몸 미로요. 저 길도 한번 잃어서 어떤 아저씨가 데려다 줬는데 끝까지는 안 데려다 주네요. 아이고 이 나라. 와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 간단하게 씻을 수 있나봐요. 목욕 끝. 근데 사실 여기 그렇게 볼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은 오바고 한 20, 30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일찍 돌아갈까요? 나고야로? 이거 제가 먹은 거니까 계란 위로. 두 개 사야겠다. 여기도 게로만두가 있네. 다 똑같은 건가 보구나. 아, 좀 늦었지만 고급하고 맛있는 보리차 얼마나 시원하게요? 아, 진짜 피곤해. 빨리 가야겠다. 50분 계시다면 그냥 돈 좀 더 내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저는 천엔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천엔의 값을 했습니다. 와 바람 너무 좋아. 저 표를 좀 바꿔야겠어요. 생각보다 할 게 없으니까 후다닥 나고야로 돌아가서 좀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이거 살까요? 큰 걸로? 큰 걸로 살까? 어떡하지? 야, 나도 오사카 가고 싶다. 갑자기 급발진 잠옷 사기. 드디어 샀습니다. 진짜 꼰대 구하기 너무 힘든데요? 문구만큼? 뭐라 해야 되냐? 되게 작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서 제 해동식을 먹는 거 보태겠습니다.
저 오늘 전철 안 탈 줄 알고 집에 두고, 아, 숙소에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 역. 저거 사카에 210엔짜리 사시면 됩니다요. 오이오차에 돌아버린 나라. 지금 쿠라소시에서 김혜레칼레 콜라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왔더니 되게 빨리 들어왔다. 저 이거 어제 광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와보고 싶었어요. 광고에서 봤던 거다. 알스의 화려한 박스. 오늘 웬일로 제가 타르트스도 시켰습니다. 아, 기우받았다. 또 이런 거는 랜덤이 아니네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나가 숙소에 들어가서 먼저 짐을 놔두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 저 진짜 길 치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와도 길을 모르겠냐? 아,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깐 쉬고 어떡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지난번 여행이 동쿄호텔 안 갔었거든요. 오랜만에 가기 전에 쿠폰 아시죠? 이거 내일정에서 다운받는 거 이거 해가지고 마실 겸 동쿄호텔 다녀오겠습니다. 맞아, 은빵이가 스타벅스 나고야컵처럼 빌렸다 가는 중이야. 아, 저 용량 큰 거 사면 다 채워가야 돼가지고 뚱뚱신이 벗어날 수가 없는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봐. 소금다리가 이래 동동했어. 다리를 두근두근 했어. 마치 중국인 셀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지금 회친한테 뭐가 좋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 살짝 천국이 열렸어요. 정말 귀여운 게 많은데?
마스크 들고 있지. 하겠습니다. 말차를 안 타면 무슨 거리인지? 진짜 완전 말차 싫은 거네요. 저 그냥 면세 안 받으려고요. 생각해보니까 10%인데 너무 줄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약간 그 백만의 무슨 스즈 시걸인가? 그 룩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입은 게. 진짜 무슨 백만에는 그냥 백앤걸은. 아, 백앤걸 스즈 시걸인가? 씻고 나와서 푸딩 먹어야지. 귀찮지만 씻는 저를 위한 포상이랄까요? 아, 근데 진짜 겁나 귀찮아요, 씻기가. 저걸 또 언제 정리하냐. 아, 큰일 났다. 와,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와, 진짜 플리어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 너무 좋은데요? 내일 원래 제가 지브리파크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브리파크에서 아는 게 생가치이러랑 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센 그거 하나거든요. 내일은 그냥 시내에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시간 9시. 이제 꼬메다 커피 가고 짐도 맡기고 오늘은 되게 여유롭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번호표를 받고 짐을 맡겼습니다. 저는 코메다 커피에 가서 모닝 세트 먹어봐야지. 숨어서 찍기. 오늘 첫 번째는 코메다 커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대칭이 안 맞지? 코메다 커피. 모닝 세트 쌍요 이브라의 야간. 또 지금 말차 콜라보하고 있어서 페어 이거 있습니다. 여기는 물건을 따로 안 넣어놓고 여기서 고르나 봐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가는구나. 코메다 커피 요 컵들이. 아침 한상 차림. 전 이게 제일 기대돼요. 얼마나 맛있을까. 대식인가 싶었지만 이 말차랑 이 커피 젤리. 그럼 저 손을 왜 이렇게 떨죠? 커피 젤리에 맞춰야 하네. 배가 겁나게 나온 것이 형님이어서 만족한 식사를 했나 본데요. 약간 그건데요. 이제 어디 갈까요? 아, 파칭코 한번 갈까요? 돌리러 가야지. 뭔가 이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파칭코에 가니까 되게 긴장이 된 느낌인데. 근데 저 파칭코 처음이다요? 너무 떨려요.
쫙 떨리는 첫 입성. 생각해보니까 제가 500엔을 번 것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은 돈이 500엔이었던 거지 한 푼도 못 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룰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역시 심심할 땐 문구 쇼핑이겠죠. 찍어놔야지 좀 이따 헷갈리지 않고 잘 다닐 것 같아요. 레몬사와 만들 수 있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잔. 문구층으로 이동합니다. 저 볼펜이랑 편지지 같은 거 사고 싶었거든요. 말장난이. 오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야 이거 끝이야? 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구나. 대박이다. 쓰면 올 때마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한 5년 전에 산 걸 안 써가지고. 귀여운 빵도로봇. 로포트 바로 옆 건물에 다이소가 있어서 여기서 지퍼백 좀 사려고요. 이게 뭐야? 기대도 안 했는데. 바쿠거든. 이렇게 다 해야지. 잔뜩 사버렸다. 지금 이제 어디지? 야바톤 가서 밥 먹으려고요. 뭔가 걷고 싶다가도 걷기 싫은 그런 마음. 아이고.
저 야바촌 키링교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야바톤보다 라무치가 진짜 먹자마자 막 미치게 맛있다. 이거는 라무치였던 것 같아요. 귀엽다. 아, 뒷면 여기 있네. 나고야도 확실히 귀엽고 그렇긴 한데 원래 제빵이 빨간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름이어가지고 이걸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뭐로 사지? 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나고야에 왔으니까 조금 못생긴 것 같아도 나고야 머그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빵씨가 마루코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내일이야말로 뭔가 좋은 일 있지 않겠냐며? 이걸로 살까요? 제가 일본 여행하면서 느낀 거는 보였을 때 사라. 이게 또 있을 그 확률이 없을 수도 있다. 고로 사겠습니다. 갑자기 컵만 4개를 와다다 사버렸습니다. 지금은 12시 조금 넘었으니까 우선 나고야역에 가서 뉴스카이 티켓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나고야역 주변에 있는 빅카메라 구경을 가야겠습니다. 진짜 이제부터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지. 택시 불러서 가야겠습니다. 제가 심을 이심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디디에 이거를 인증을 안 해놔가지고 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아, 완전 만실이어서 요 안에서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갈 때도 엄청 힘들겠다. 나고야 여기 진짜 엄청 상상 초월로 큰데요? 와, 미센! 이게 매콤하고 맛있대요. 짝! 또 맛있겠다. 제가 동전을 넣었는데 저는 이 단팥빵 새끼만 안 나면 되거든요. 아! 누굴까? 실패! 누구지?
그렇게 기쁘진 않네요, 저는. 마요네즈, 야, 마요 왕자 나왔다. 아, 제가 원래는 이 두 개 나오면은 이제 그만 해야지 했거든요? 근데 괜히 뭔가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중복이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마루야 본전을 갈 거고, 이름이 마루야 본전이더라고요. 안 돼, 들어가는 길을 발견해버렸어요. 아, 어떡해. 가자고 하면 되겠나요? 먹었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서도 한 5만원쯤 주면은 맛있는 피치방 곳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막 이마를 탁 치는 맛은 아니었어요. 고속터미널 역 근처에 있는 히츠마부시 집도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도 마루야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밥 먹기 전에 이거 봤었는데 아까 동전이 없었잖아요. 밥 먹고 나서 동전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엔데버도 좋고, 저는 누굴까요, 과연? 오, 올마이티 나왔죠? 와, 저 올마이티 굿즈 처음이에요. 갑자기 분위기 민벌해. 다시 만났습니다, 제 짐들과. 이제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고야메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물건은 사지 않겠어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서 물건 더 사면은 3천엔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은 안 사고 배에 채워가 볼까 합니다. 텐무스 먹으러 왔다가 샌드위치가 또 저를 붙잡네요. 샌드위치를 못 먹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가게가 보이네. 맞다, 저 점프 안 삼요. 아씨, 점프 발매일 토요일 아니? 안 돼.